페럴드 포켓몬 모드. 이게 포켓몬스터의 업보인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아니 포켓몬스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게임 퀄리티만 했어도 크게 바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런 게임을 기다렸으면은 헬 월드 따윈 비비지도 못하는 짭겜몬 작품. 자. 포켓몬 에볼루션, 디지몬 에볼루션, 갑자기 냉장고 미니건 돼버린다. 펠 월드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포켓몬한테. 그래서 네 착취의 현장을 볼 수 있다. 넌 이제부터 퇴식이요. 이렇게 되는 거다. 펠 월드 요약. 젤다 오브 더 브레스 오브 더 아크 콜 오브 크래프트 임팩트. 커스터마이징도 너무 잘 돼. 이거 봐, 이거 봐. 다크소울 뉴비 받아라. 다크소울로 돌아가! 나 엘든링 하던 거 어떻게 함? IP 때문인가? 아니, 야발, 그런 컴마 하는 게임이 다크소울 말고 있을 리 없잖아. 그니까. 티가 나, 티가 나, 그냥. 티가 나. 어떤 게임 하는 놈인지. 이 게임 요즘 유행하길래 샀다. 유행하는 건 다 이유가 있네. 이거 아니에요 아저씨. 이거 아니에요. 레이더 스피어. 이 페럴드에서 이 스피어는 뭐냐, 포켓몬 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던져서 잡는 거예요. 던져서 패를 포획하는 도구. 낮은 확률로 타인이 보유 중인 패를 강제로 포획할 수. 남의 걸 그냥 뺏어버릴 수도 있었나? 이런 건 좀 처음 보네. 거기 이 페럴드에도 로켓단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페럴드에 있는 빌런들도 잡아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이기 전에 포유류 동물이니까 좀 때린 다음에 잡으면 잡히더라고. 실패하면 표절, 성공하면 혁신 아닙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겐신 펠 월드 지금 그니까 혁신이 되고 있다. 포켓몬 팬 리얼리 화이트 나이팅 엠 레이디 닌텐도 투데이 리브 더 멀티 빌리언 달러 컴퍼니 얼론. 네, 닌텐도 건드리지 말라고 갑자기 이 팬들이 닌텐도 수호한다 이거지. 근데 닌텐도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 짤방이냐면은 뭐 닌텐도가 어떻게 이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딴지 걸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이제 팬들이 뭐라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그걸 따라할 수 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펠 월드가 재미는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재미는 있는데 내가 말했던 그런 포켓몬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는 솔직히 업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좀 잘 만들든지 좀 잘 만들든지. 게임 프리크야. 야, 남의 펫 뺏는 스피어 더미 데이터 아니었냐? 기존 서버 안 늘려서 서버 이주했더니 웬 일본인이 오더니 우리 집 펫들 다 죄다 쓸어갔네. NTR 당하면서 황망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했던 그 NTR볼 있잖아. 이걸로 다 뺏어갔대. 아, 갓겜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100만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하루가 다르게 며칠 만에 300만 달성했다는데. 100만 구매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게임이 이렇게 200만 판매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300만 유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게임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400만 구매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500만 유저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버그 수정으로 600만 유저분들이 그러니까 글을 쓸 때마다 100만 면씩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다. 지금 700만 장까지 팔렸대. 세상에. 자, 포켓몬 에볼루션 또 나왔고 디지몬 에볼루션 또 나왔고 페럴월드. 페럴월드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잡은 다음에 일을 시켜. 근데 일을 시키다 보면은 피곤해서 애가 좀 쉬려고 하거든. 그럼 그때 이제 도축 칼이라고 있어요. 있어. 그걸 만들 수 있어. 그걸 만들어서 갖다 대서 이제 오른쪽 클릭 누르면 이제 이제 일 시킬 거 다 시킨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피곤해? 피곤하면 바로 이제 음식 해먹고 또 새로운 놈 잡아다가 또 일시켰다가 또 피곤해지면 사람도 도축이 가능해요? 아 그래.
인간이라고 뭐 다를 것도 없는데. Every masterpiece has its cheap copy. 아, 모든 명작은 싸구려가 있다. 이게 명작이고 이게 싸구려다. 푸주칼, 소환 중인 패를 해체할 수 있는 칼. 장착 중에는 쓰다듬기가 해체로 변경돼요. 버튼이 똑같아. 해체한 패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예. 아까 제가 말했던 칼이 이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쓰다듬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네, 그러니까 핑크 용. 그러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그냥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애도 하나 있고요. 예. 예. 아, 네. 누가 봐도 수상한 디자인. 수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무튼 뭐, 예. 패럴드 갤러리에서 넘겨가기 쉬운 제목은 디지몬 제작사에서 패럴드 고소 인증 올림. 와, 미친. 야, 챗GPT 나 지금 감탄만 나오네. 막 쟤는 터져? 뭐야? 자폭해? 와! 뭐야? 갓겜이네? 아, 귀엽겨. 아, 미친 게. 복슬복슬 방패! 아, 진짜 이게 가능한가 봐. 진짜 이게 가능한가 봐. 총을 쥐어줄 수 있나 봐. 현실 고증 지려버렸고. 패럴드가 갓겜일 수밖에 없는 짤방. 어디가 패럴드일 것 같아요? 여기가 패럴드입니다. 네. 아, 뭐 여기도 안 예쁜 건 아닌데. 네. 여기에 비하면 네. 200만 넘어가겠네, 이거. 야, 카스 2를 이겨 버렸어. 이게 거의 옛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정도의 그 인기가 옛날 배그가 이 정도였어요. 배그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거의 한 이게 200만 300만 했거든, 동접자가. 그때 한참 날렸을 때. 배그 초반에 나왔을 때 그때. 거기다가 지금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도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어. 물론 앱박은 약간 4명에서밖에 못하고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공짜로 풀렸단 말이지? 그러면 엑스박스 그 게임 패스로 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200만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야, 사실은.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가끔씩 기지에 저렇게 레이드를 뛰어와요. 그 포켓몬이나 이런 로켓단들이. 근데 You are just cheap fucking knockoff. Knockoff가 뭐냐면 너 그냥 짝퉁이잖아. No. I'm the upgrade.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래. 이게 저렇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팬한테. 근데 저 옆에 있는 놈은 최강을 저딴 식으로 하는 거야. 옆에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뭐 우리 맛있겠네. 양고기 못 참지. 펠 월드의 성공을 본 원신 유저의 생각. 컨텐츠는 결국 이어달리기와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자가 달리면 결국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거고 계속 넘겨주면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 혼자만의 컨텐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라는 에이스의 바통을 결국 겐신 또한 누군가에게 바통을 전해 줄 겁니다. 겐신을 향한 게이트를 열어준 것이 아닐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닌텐도도 어쩌고. 그러니까 패럴드가 그렇게 지금 넘겨받은 거다. 나 이거 여러분 약간 더러운데 잠깐 보세요. 이거 포켓몬 좋아하는 분이 누가 여기 글을 올렸나봐. 포켓몬 칩들 다 변기에 버려버렸다고. 이번에 패럴드 때문에 펠월드 레딧인데요 5일 만에 700만 장을 팔았대.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부끄럼도 못 느끼는 포켓몬 립업 게임. 영혼 있고 소울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포켓몬. 그리고 이 게임 얼마다? 이 게임 풀프라이즈 6만원짜리 게임이다. 그것도 반띵해가지고 두 개로 팔죠. 네. 저기로 올라가네? 죽었어! 뭐야! 한 방에 죽어버리네?
드랍 데미지 받아서 죽어버리네. 게이득이네.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 죽었어. 이거 안 죽었어. 이거 절벽 잡기 해버리는 바람에 살아버리네. 와 미친 대박이네. 저 닭이 갑자기 레이저를 쏴버리네요. I wanna capture her. 나 그냥 잡고 싶어. 그녀 펠 맞지? 그녀 펠 맞지? 실제로 뭐 사람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잡아버리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이성분 있으면 포켓볼로 잡아보세요. 설마 저거를 아누비스? 설마 말도 안 돼. 0.36%. 야 이거 가차를 해버리네 게임에서. Hey, my game is similar to yours. Yeah, let's call them soul-like. Hey, my game is similar to yours. Yes, let's call them auto shooters. Hey, my game is similar to ya. 그러게, 야 왜 소울라이크는 되는데 왜 포켓라이크는 안 돼? 그러네. 뭐야 이게 슈퍼 하드워킹 이런 게 있어 또? 노멀 하드워킹, 슈퍼 하드워킹? 진짜 공장이 있네? 20시간 동안 일시킨대. 방금 일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죽어버렸어. 잠깐만 뭐예요? 저게 돼? 잠깐만 자. 뭐 하는 거야? 손만 안 돼. 저게 돼요? 저게? I wish I was at home playing Pal World. 그러니까 나 파티고 뭐고 모르겠고 집에 가서 패럴드나 하고 싶다. You're gonna get me killed. Just I like to cut the middle man. I'm cold. I'm 막 저렇게 뛰 점프하네. 죽어버리기. 뭐 또 볼만한 게 없나? 아 발더스 게이트가 최대 많이 플레이한 게 87만이야? 근데 이게 180만이? 100만 차이가 나버리네. 아 이건 실제로 그 공식 짤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을 쥐어줘서 싸우게 할 수 있다. 아 C 누르면 슬라이딩인데? 뭐 이런 게 돼? 와 씨 미친 갓겜이네. 설마 이것도 가짜 성공하는 거야? 0.1호? 아 뭐 때리지 않고 그냥 저렇게 잡아버리는구나.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푸주카를 들면은 알아서 저렇게 갑자기 도축을 한다 이거예요. 쓰다듬기가 도축으로 바뀌어서. 이 리얼라이프의 나래. 내가 팔월드에 있으면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저 최강 귀찮게 하고 있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바로 나라는 거지. 야, 근데 진짜 비교하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이게 뭐야 이게. 페럴드가 포켓몬 베낀 거 맞다니까? 루카리오를 똑같이 아누비스처럼 해서 똑같이 따라했다. 근데 이런 걸 본 다른 사람이 포켓몬도 드래곤 퀘스트 따라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조개도 비슷하고 여기 오리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고 애벌레, 박쥐, 곤충, 갸라도스, 방귀 뀌는 놈, 고우스, 심지어 망냥놈도 또 있어. 킹크랩, 새 비슷해. 이제 이 자식도 펠로보인데. 야 임마 가서 일해 야발. 자 오늘 이렇게 뭐 펠월드 그 밈 짤방 알아봤고요. 예 게임이 그만큼 재밌으니까 이렇게 밈도 많이 나오는 거겠죠. 저는 이 게임이 좋기는 한데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돼가지고 되게 재밌긴 한데 제 삶이 사라질까봐 저는 좀 쉬고 있습니다. 펠월드 밈 투어는 끝이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들과 함께 했던 펠월드 플레이 짤막 클립들을 보여주며 마치겠습니다. 나레이션은 여기서 끝나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가만 있어봐. 앉아 싹 다 앉아 내 방송 보는 놈들 앉아. 나한테 복종을 맹세하라고 지금. 어? 내 말 안 듣는 애들은 여기 있을 수 없어. 강태 어떻게 함? 아, 따이. 점프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올라와. 그렇지. 야, 이거 신성해 보이는 나무 같은데 괜찮아? 하자. 캐버려. 야, 우리 세 명인데. 저 사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어택! 어택! 준내패 내 원숭이 26퍼? 잡아 되나? 와 대박. 예이 이런 애들 좀 그냥 좀 해. 아 죽이지 말라니까. 아 이렇게 자꾸 죽여 옆에서. 표류자의 수기. 저 횃불 좀 만들어 주실래요? 여기 횃불 만들고 들어가자. 여기서 좀 만들어봐. 저 여우 들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야, 다학이 어디 가니? 야 다학아 그냥 일로 와. 가자. 너 그거 있잖아. 그 빛나는 애. 야, 앞으로 던져봐. E 눌러서 넣은 다음에 다시 던져봐. 그렇지. 계속 던져. 생체 횃불. 던져. 그러지. 뭐야 저거. 암시장 상인이 돼. 와씨 뭐야. NPC인가 봐. 와 포켓몬을 사고 파는 암시장이야. 좀 되게 무서운데 이 게임. 아 팔 수도 있어. 비싼 애들이 좀 좋은 건가 보다. 청부리가 좀 좋은 애인가 보네. 판매하면은 레벨 40이야. 이거 뭐지? 이런 게 왜 여기 이런데. 여기 뒤에 막 탄환 박스 있고. 야 좀 조금 무서운데 이 게임. 엘리어 게임 같은데. 여기 이거는 나가자. 무섭다 야. 수리 좀 맞자. 야 습격 뭐야. 얘들아 거점으로 빨리 돌아와. 얘들아 사우스에. 얘들아 뭐야. 사우스에 온다. 포켓몬 총동원! 잡아! 뭐야? 별것도 아니구만, 레벨, 어? 야, 저기 위에 한 마리 있구만, 야, 쟤 잡아. 올라가. 죽여! 싸가지 없는 쟤. 닭 들고 있는 거 뭐야? 죽여 이씨 싸가지 없네. 뭐야 벌목장? 채석장 벌목장이 어디 있는데? 만드는 거야 혹시?
아아 이렇게 아 이거 어어 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구나. 이거 벌목이랑 최상욱 작성 있는 애들 넣어두면 된대. 얘는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몽지 핑키가 가성비 있고 좋아요 초반엔. 어아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좋구만. 네 이러면 이제부터 춘식이요 알간? 일 제대로 안 하면 다음날 저녁 밥상으로 올라오는 것이요 알간? 동물한테 시키니까 더 이상해 느낌이. 이거 봐 이거 봐.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아 돌도 나르는구나 얘는. 아 아니구나 이거 수확하는 거구나. 아 얘가 지금 이거 뭐지? 어 이 식물 키우는 것도 레벨 2고 돌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레벨 2, 운송도 레벨 2, 그 다음에 최강도 레벨 2. 와 얘, 얘 되게 좋다 얘. 여러분 양밭 양뱃 보이면 양뱃 다 가져오세요. 양뱃 양뱃이랑 지금 우리가 사슴이 필요해. 사슴 양뱃 사슴 알겠지? 그냥 뿔이 그냥 뽀개질 정도로 그냥 나무를 캐란 말이야. 뿔이 뽀개질 정도로 그냥. 나도 해야지. 아니 슬레이브님 그거 여기서 하고 있지 말고 사슴 한 마리 더 그냥 가져와. 어 2 1 때려 공격 총동원 포켓몬 총동원 포켓몬 총동원. 와우 귀 아파. 야 쟤 잠깐만. 야 이제 조심해봐. 어디 갔어 어? 야 어디 갔냐? 어 와 잡았구나. 나이스. 야 꺼내. 야 꺼내 누구야. 꺼내봐. 귀여워.